올해 말로 예정됐던 춘천 수양로 6차로 확장 공사 준공 시기가 문화재 발견으로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총 2.3km의 수양로 6차로 확장 구간 가운데 번개시장 근처 0.5km 구간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수도 공사와 도로 포장을 마치고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